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도그워치입니다. 첫 번째 시계 리뷰 영상이 나가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몹시 창피했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퀄리티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9명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생겼고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저, 그리고 저와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2명,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5명은 이해관계자고요. 정말 일반인 4분의 구독자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남자답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시계를 소개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시계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정세가 상당히 안 좋죠. 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시계, 이런 주제로 제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제가 영상 자료를 찾던 중에 한 컬럼을 발견했는데 이 내용이 좀 유익한 것 같아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출처를 밝힙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블로그에서 있는 컬럼이고요. 이 컬럼의 제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가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소중한 4분의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편안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의외로 많은 것들이 군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즐겨 사용하던 물건이 대중화되면서 지금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적이었던 물건을 군에서 활용하면서 더욱 뛰어나게 특화되고 개선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손목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했죠. 그래서 시간을 보기 위해 꼭 손목시계를 사용하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손목시계를 통해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있고요. 손목시계가 없으면 상당히 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뭐 어떤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한다거나 야외 훈련, 아니면 뭐 야간 경계 초소 근무 등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목시계를 사용해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환경이고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에게 손목시계를 찬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손목시계를 차느니 차라리 치마를 입겠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남자들은 모두 주머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회중시계를 일종의 품격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동전 주머니로 알고 있는 청바지의 조그만 주머니가 원래 이름은 워치 포켓으로 회중시계를 넣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손목시계는 당시 귀족 여성들의 악세사리였다고 하는데요. 여성 의복에는 별도의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시계를 목걸이나 브로치 등에 넣어 장신구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손목시계 역시 보석이 장식된 팔찌로 만들었다는 거죠. 참고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팔찌형 손목시계는 1868년 파테 필립의 헝가리 코스코비츠 백작 부유 위에 금으로 만든 바로 이 손목시계라고 합니다. 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이 작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포격이나 공격 개시에 딱 맞춰서 일제히 참호를 뛰쳐나가서 돌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전장에서 처음 손목에 차는 시계를 당시 트렌치 워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렌치는 참호를 말하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놓고 군사들이 일제히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같이 공격을 나가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개인용 시계는 부유함에 상징하는 고가의 사치품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이런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중시계의 단점을 보완해서 시계를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보급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 손목시계는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는 컵 모양의 가죽끈 형태이나
아니면 회중식의 기본 모습에 두꺼운 철사고리들을 붙여가지고 가죽끈에 다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계급이 높은 몇몇 소대장들에게만 지급되었다고 하고요. 예, 손목시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곳곳에 많은 광고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광고가 손목시계를 대중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1902년 오메가에서는 손목시계를 출시하면서 시계는 군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으로 광고하기도 했고 그 밖에 많은 시계 회사들이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 군인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멋진 남성의 전유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전쟁에서는 또한 손목시계의 혁신을 계속 촉진해 나갔는데 야간에서나 뭐 참호에서나처럼 어두운 조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페인트를 칠하거나 강한 충격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수정 유리를 개발하고 또 민감한 시계의 메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해 물과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어떤 튼튼한 손목시계를 만드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빠르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는 군인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점차 신사들의 휴대품, 신사들의 필수품 뭐 이런 이미지를 굳히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명품 시계 브랜드로 손꼽히는 오메가, 롤렉스, 카르티에, 브라이틀링, 제니스 뭐 이런 메이커들도 군용시계를 만들었고 특히 IWC, 해밀턴, 파네라이, 진 같은 브랜드들도 모두 군용시계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메가는 영국 군 전체 시계의 거의 절반을 납품했고 IWC는 영국 공군에 납품하는 등 당시 세계 시장의 50%는 스위스 와치 브랜드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1960년대 쿼츠 시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인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군용 시계는 좀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또한 조작이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춘 제품들이 주로 이르게 됐는데요. 세계 3대 클래식 군용 시계로 손꼽히는 브랜드죠. 메라톤, CWC, MWC를 비롯해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G-SHOCK, 루미녹스, 가민, 순토 뭐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이 지금도 군용 시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태엽으로 움직였던 기계식 시계에서 전자시계, 쿼츠 시계죠. 그리고 시계바늘 없이도 시간을 숫자로 표현하는 디지털 시계까지 등장하면서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 시계 브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군용시계의 절대지존이었죠. 돌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984년 탄생한 이래 개발과 제조 공정까지 모두 국내에서 진행한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영난으로 인해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최근 뭐 반가운 부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최초로 소유하게 된 시계가 바로 선물 받은 돌핀 시계입니다.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 복광 모델을 조만간에 제가 확보를 해서 시계 리뷰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금 우리나라 군용 시계로서의 명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전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변화해온 손목시계는 기술의 발전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이죠. 누가 더 똑똑한지 겨루기라도 하듯이 수많은 기능을 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한 거죠.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애플워치, 뭐 갤럭시워치 같은 스마트워치와 뭐 샤오미, 미밴드 뭐 이런 스마트밴드가 모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속합니다. 대부분 손목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외출할 때만 착용하던 손목시계 존재는 하루 24시간 동안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수면 분석도 하고 어떤 하루의 건강 뭐 패턴 같은 거를 체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는 군에서도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훈련이나 군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일에도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군사용 장치를 위한 기술 분야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목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훈련병의 건강과 훈련, 성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웨어러블 형태의 센서를 활용해서 병사 개인의 신상관리부터 훈련 시간,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운동량, 건강, 급양까지네요. 예,
위치 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병사의 건강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응급 요원과 간부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뭐 골든타임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부터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 체제를 구축해 예비군 훈련장 한 곳에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비군 끝났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예. 훈련 일정, 교육 내용, 훈련 방법, 뭐 훈련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육장에 마련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딱 가져다 대면 본인의 성적이 표시되는 등 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아직은 도입 단계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웨어러블 시계가 방위 산업에 활용되며 군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군사들의 건강을 파악해 최적의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추진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목시계와 군대와의 이야기를 잠깐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전쟁을 대비하는 시계라는 주제로 시계를 선정했습니다. 시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그워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